네이버가 올해 2분기 매출액 2조 6,105억 원, 영업이익 4,72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8.4%, 26.8% 증가한 수치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 실적입니다. 주요 사업 부분의 고른 성장과 클라우드 매출이 증가한 영향입니다.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하반기에도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플랫폼 역량 강화를 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최 대표는 이어 라인야후 최대 주주 유지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최대 주주 지위를 변동하거나 라인에 대한 통제를 축소할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